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비입니다. 자, 오늘은 스토커즈 FW 시즌 첫 콜라보 공개 영상인데요. 여러분들 입맛에는 어떠실지 제가 영상에서 입어도 보고 팀원들도 입혀보고 그런데 반응이 좋았어. 진행시켜. 이번 FW 시즌 스토커즈 첫 콜라보는 인템포 무드와 함께합니다. 아직까지 스토커즈 콜라보는 브랜드 측에 저희가 먼저 연락 제안 드리고 있는데요. 제 머릿속에서 상상된 아이템을 생각하는 가격선에서 가장 잘 만들어줄 브랜드로, 그리고 또 제품이 브랜드 무드와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건 딱 인템포 무드였어. 자, 그러면 저희 콜라보 탄생기 보러 가실까요? 영차! Stalkers. FW 트렌드 영상을 마치고 이번 FW 콜라보를 니트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 콜라보를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려고 노력을 해도 옷에 큰 투자를 하시기 부담스러운 분들 혹은 학생분들께는 가격이 좀 있었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스토커즈 콜라보 나도 갖고 싶은데! 이 욕구 해소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 그래서 이번에는 니트이지만 롱슬리브 맨투맨처럼 막 입을 수 있는 관리하기도 쉽고 부담이 적은 코튼 백으로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대를 보여주는 브랜드와 함께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컬러적인 요소도 빠질 수 없었기에 기존에도 좀 컬러풀한 아이템들을 다루는, 그래서 Help me! 한 브랜드가 바로 인템포 무드였죠. 제가 만들고 싶었던 니트는 바로 스트라이프 니트인데요. 스트라이프 니트가 클래식 프레피하면서 또 시각적으로 그냥 우와! 포인트 주기 좋거든요. 그리고 계속 생각했던 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법한 무난한 팬츠류에 다 어울렸으면 좋겠다. 스트라이프 니트를 시작을 했을 때 물론 컬러 조합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스트라이프의 간격, 굵기가 또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것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봤어. 규칙적이게도 해보고, 불규칙적이게도 해보고, 뭐 중간에 포인트 컬러도 한번 들어가보고, 그러다가 살짝 뇌들도 하고. 새끼 뭐야?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팀원들의 의견도 조합해본 결과 그래도 규칙적인 스트라이프가 입기 무난하다. 예쁘고 튀는 제품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옷장 속에서 자주 손에 갈, 입으면서 내 생각했으면 좋겠거든. 규칙적이면서 클래식하지만 굵기 차이를 살짝 줘서 유행에 너무 민감하지 않을 정도 선에서 깔끔하게 해봤어요. 그리고 일단 원사 합, 짜임 텐션감, 결과적으로 니트의 두께감, 실제 실의 컬러감 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샘플링에 들어갑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1차 샘플을 받아본 결과 이번 니트는 티셔츠처럼 막 입으면서도 니트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상상하던 두께감은 12게이지 3합, 딱 요게 제 스타일이었어요. 하치 차임처럼 뭔가 짜임이 도드라지기보다는 조금 매끈한 느낌을 원해서 그래야 좀 깔끔한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그레이, 핑크, 블루 없다. 제가 가져가고 싶었던 이번 FW 트렌드 컬러를 다양한 실로 다 테스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딱 보는데 딱 뭘 쓸지 느낌이 와 보여. 그리고 좀 더 클래식한 톤들도 테스팅을 해봤는데 반응이 좀... 어느 게 예쁜데? 나는 개인적으로... 아니, 컬러를 보라고. 컬러 본인이 잘 어울리는 거 말고 이건 확실히 우리가 골랐던 컬러가 예쁜 것 같아. 기존에 딱 갔던 거. 그치, 그치. 이거는 잘 팔릴 듯. 그치. 그럼 이거? 이거는 좀 포인트 컬러. 너무 핫해. 이거는 너무, 남자들한테 너무 핫해. 가끔 이런 거 땡기지 않아? 속으로 다 땡기지 않아? 1차 샘플 결과는 확실히 테스트해보고 싶은 색감이 정해졌고 굵기 차이를 좀 다양하게 줘서 테스팅을 해보고 싶다였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프가 프레피 클래식함을 주기 때문에 너무 정핏이면 안 예쁠 것 같아서 좀 더 느슨하게, 좀 더 편한 스타일로 어깨도 살짝 드롭되게 수정을 봤습니다. 2차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이 중에서 4가지 컬러웨이가 마음에 들었는데 특히나 네이비 쪽에서 이 두 개 고민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스트라이프의 두께감은 일렬로 쫙 세워놓고 보니까 확실히 간격이 좀 넓은 게 보기 편하고 좀 덜 영해 보이고 고급지고 적당하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널 제품들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키장엄한 분들, 여성분들까지 고려한 미디움 사이즈도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생각보다 구매 기록을 보니까 여자친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만 없는가? 아니, 없어요. 자, 그러면 인템포 무드와 함께한 스토커즈 콜라보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인템포 무드와 함께한 콜라보 니트는 세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이 됩니다. 클래식 깔끔하면서도 적당히 포인트가 되어줄 네이비, 무난한 듯 크림으로 부드러움을 잡아줄 그레이, FW 트렌드 컬러의 채도 높은 블루. 사실 세 가지 컬러웨이 모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팬츠들을 고려해서 너무 어렵지 않게 색조합했으니 입으시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우선 네이비는 컬러가 중요한데 어두운 네이비로 묵직한 톤을 잡아주면서 크림, 애쉬 스카이 블루 톤의 스트라이프가 포인트. 스트라이프는 너무 두껍지 않게 넓은 간격을 줘서 스트라이프지만 너무 영한 느낌이 아니라 깔끔한 부드러운
남친룩, 데이트룩으로 찰떡이죠. 하지만 스트라이프의 경쾌한 느낌 때문에 카고 팬츠, 치노 팬츠 스타일링에도 활용 가능하고 살짝 레트로한, 누리끼리한 데님에도 크림 컬러 때문에 그 빈티지 레트로함을 잘 받아줘요. 다음은 얇은 블랙 스트라이프로 살짝의 샤프함을 더해준 그레이. 마찬가지로 크림 컬러를 활용해서 샤프하지만 부드러움이 있어 그 오묘한 매력이 전 참 좋더라고요. 깔끔한 데이트룩에도 무채색 느낌이지만 포인트가 돼서 예쁘게 사진, 영상에 담기고 아메카지, 워크웨어, 그런 면 팬츠, 카고 팬츠 룩에도 잘 묻어준다고요. 게다가 이번 니트는 업사이징해서 살짝 힙하게 코디해도 완전 제 스타일이잖아. 마지막은 제가 뽑아보는 FW 트렌드 컬러를 듬뿍 담은 쨍한 블루 컬러. 확실히 색감만으로도 존재감 있는 요 니트는 강력한 포인트 상의로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한 감성 룩에도 멍뭉이 같은 남친 룩 가능, 캐주얼 힙한 코디도 예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바지들에 두루두루 어울리면서 포인트가 되는 니트였으면 좋겠어요. 사진 찍기 얼마나 좋아요. Stalkers. 스토커즈 인템포 무드 콜라보 스트라이프 니트는 8월 24일 목요일 7시 30분 인템포 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 진행될 예정입니다. 콜라보 제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8월 24일 목요일 4시, 자세한 제품 리뷰, 다양한 모델의 사이즈별 피팅감, 다양한 코디까지 발매 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스토커즈 콜라보 제품은 라이브와 함께 판매될 예정인데요. 라이브 시간 동안만 진행되는 특별 할인가 놓치지 마세요. 판매 시작하기 30분 전 시작되는 라이브에서는 사이즈 고민, 컬러 고민 들어드리면서 직접 추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콜라보는 구독자님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이벤트, 추가 생산이 없는 한정 수량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이 옷을 즐기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예쁘게 제품 잘 만들어서 올게요.